늦은 밤, 수연 씨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리는 이상한 소리.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샤워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화장실 불이 저절로 꺼지는데요. 잠시 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떨며 그림자가 나타난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는 수연 씨.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수연 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카페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수연 씨. 힘들지? 괜찮아요. 좀 쉬면서 해. 네, 사장님. 그래서인지 유독 사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 보이는데요. 사장님하고 많이 친하신가 봐요. 너무 다정해 보여가지고. 내 쉬는 날인데 뭐해요? 집에서 쉬려고요. 날씨도 좋던데 저랑 같이 놀러 가면 안 돼요? 아니요, 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제가 계획 다 짜놨어요. 저 진짜 짐 정리해야 되거든요. 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면. 수연 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 동욱 씨. 그러나 틈을 주지 않는 수연 씨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짐 정리를 마치고 겨우 휴식을 취하는 수연 씨. 그런데 그 순간. 아 뭐야.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체 수연 씨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어디 보자. 흉악한 게 붙었어. 네? 몽달 귀신 알지? 처녀한테만 붙는 원귀야. 처녀만 보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 귀신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시집까지 않는 이상 힘들어. 당장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럼 부적 하나 쓸래? 일단 머리맡에 하나 붙여두고 문이란 문 다 붙여야 돼. 들고 나는 데서 딱 막아줘야 되니까. 그날 밤 수연 씨가 깊이 잠든 새벽녘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연 씨 얼굴에 차가운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물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흥건한 물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 물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수연 씨. 이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예민해지는데요.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며칠째 쿵쿵대는 소리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낮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벽 긁는 소리가 나질 않나? 벽에 쾅쾅 못을 박아대질 않나? 내가 아주 정신없어 못 살겠다고. 낮에 누가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매일 밤 늦게 들어오거든요.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응?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랫집에 사는 한상도 씨는 집안을 확인해야겠다며 무작정 들어와 살피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아이고,
아, 분명히 소리가 들렸다니까. 어? 무슨 소리요? 아이고, 아, 빨래를 집안에다 이렇게 놀면 습기가 차서 안 된다고. 저기 저 베란다 같은 데 놀아야지. 응? 아니, 무슨 상관이세요? 아이고, 아, 집안에 곰팡이 쓸까 봐 그러지. 빨리 나가세요. 아이고, 참. 혼자 사는 거 맞지? 누구 데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아, 빨리 나가요, 나가! 알았어, 나갈게. 알았어. 뜻밖의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기분이 불쾌한 수연 씨. 그나저나 매일 오후 들려오는 이 시끄러운 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날 오후.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아, 사장님도 없는데 좀 쉬엄쉬엄해요. 근데 사장님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지점에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출근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럼 계속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전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갈게요.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왜요? 제가 약 좀 사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동욱 씨는 수현 씨의 거절로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수현 씨.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여기지? 제자리에 있지 않는 우산을 보고 의아한 수현 씨. 이번엔 화장지가 맞선다. 이건 또 여기 있어. 도대체 이 상황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은 냉장고 안에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조금씩 사라지거나 쓰지도 않았던 물건이 누가 사용한 것처럼 엉망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말라 있어야 할 화장실에 물기가 흥건히 있는 등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이상한 일은 어제 분명히 빨아서 돌아왔는데 어젯밤 분명히 빨아놓은 손수건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내가 착각했나? 찜찜한 기분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수연 씨. 그런데 그녀의 눈에 띈 이가 있었으니 동욱 씨의 손에 쥐어진 손수건, 바로 수연 씨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요? 이 손수건이요. 아, 손수건이 왜요? 이거 제 거잖아요. 아닌데, 이거 내 건데. 아니, 일이 정말.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제 거잖아요! 아, 뭐 손수건이 다 거기서 거기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동욱 씨. 손수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퇴근해서 돌아오는 수연 씨의 모습이 불안해 보입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든 수연 씨.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체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이상한 인기척에 조심스레 베란다로 나가는 수연 씨. 그러나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로 수연 씨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고 참.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저씨, 자꾸 왜 그러세요? 아, 참 진짜 이상하네. 아니, 정말 혼자 사는 거 맞지? 아니, 그럼 혼자 살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아, 정말.
대체 아랫집 아저씨는 왜 자꾸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걸까요? 무슨 수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수도 요금이 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아저씨, 저 일콘데요. 이번에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어? 수도 요금이요? 네. 두 배나 많이 나왔어요. 아니, 어디 누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목욕탕 바닥이 젖어있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대낮에 그렇게 난대요. 혹시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아닐까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래요, 그럼. 저희 집 현관 앞 복도요. 과연 CCTV로 문제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 아가씨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어? 또 아가씨 좀 나오네요, 또. 근데 그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수연 씨 말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수연 씨는 핸드폰 메시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심각해진 수연 씨. 잠옷 차림으로 그대로 나가버리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연 씨가 나간 후 불 꺼진 집에서 번쩍하고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수연 씨. 어두운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들을 살피더니 이번엔 다리 위로 올라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다시 도착한 메시지. 이번엔 모텔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갑니다. 문 열어! 어서 문 열라고! 몰라! 몰라 당신!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피는 수연 씨. 대체 그녀는 왜 이러는 걸까요? 한참을 헤매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 씨는 넋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어야 될 집에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수연 씨? 네, 저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다급히 들어와 집안 곳곳을 살피며 둘러보는 형사들. 이곳저곳 샅샅이 둘러보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진짜 불이 꺼졌었거든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 구석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야? 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벽과 장롱 틈 사이에 숨어있는 한 남자. 다시 뭐야? 일어나! 형사가 끌고 나오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 남자의 정체는 바로 카페 사장인 서경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전 남친이요. 면식방이구만. 누구예요? 전 남친이 아니고 애인입니다. 내 여자 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라고요? 아니에요. 우린 헤어졌어요, 이미. 어차피 내 마누라가 될 사람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말 헤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카페 사장인 손영진이 바로 수현 씨의 전 남자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왜 이래요? 너 왜 나 피하는 건데? 우리 그만 헤어져요. 카페에서 이러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몇 번을 말을 해야 돼? 헤어지는 건 너와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도대체 왜 이래요? 그럼 제가 여기 그만둘게요. 그만둬? 여기를?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나가봐.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나도 오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당분간이라도 잠깐 헤어져 있어요. 닥치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안 나올 테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서경진의 집착으로 힘들었던 수현 씨. 서경진은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연락을 하며 수현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현 씨가 피하자 화가 난 서경진. 나를 피해?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경진은 며칠 전 수현 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사다리차까지 대동하는 서경진. 열쇠를 잃어버린 탓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사다리차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수현 씨네 집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집안에 몰래 숨어든 서경진은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롱과 벽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은신처에 숨어있게 된 것입니다. 수현 씨가 출근한 뒤 비로소 비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서경진. 그녀가 사라지면서 마치 제 집인 양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출근하셨고, 나는 밥 좀 먹어볼까? 일상인 듯 자연스럽게 생활을 했던 서경진. 밥을 먹을 때도 조금씩 티나지 않게 뜨고, 반찬 역시 눈에 띄지 않게 한 가지만을 골라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아예밖에 없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 알로 보지 마라. 서경진은 이러한 생활에 만족해하며 지냈습니다. 손빨래가 무슨 말이냐, 어? 세탁기 좀 돌려줄까? 그러나 수현 씨가 예정보다 퇴근이 빠른 날에 그도 허둥댈 수밖에 없었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수현 씨. 서경진은 들킬세라 속을 태우고 있었지만 수현 씨는 장롱 뒤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죽인 채 장롱 틈새에서 생활을 해온 서경진. 밤이 되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잠든 수현 씨에게 다가가 혼자만의 사랑을 느끼곤 했습니다. 수현 씨에 대한 집착이 나날이 심해졌고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여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던 석영진. 그는 이 생활에 점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동욱 씨가 훔쳤을 거라 짐작했던 손수건. 근데 더운데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다면 동욱 씨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은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평소 수연 씨를 짝사랑하던 동욱 씨는 수연 씨와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어 같은 모양의 손수건을 구매해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줄래요? 수연 씨를 향한 석영진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씨는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거나 모텔에서 흉기를 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씨에게 전화해서 만남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30개 이상 보내는가 하면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우유 보관함에 흉기를 넣어뒀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곳곳에 꼭꼭 숨겨놨구만. 응? 비좁은 벽 사이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 석영진. 이건 뭐야? 어? 뭐냐고? 이건 뭐야? 어? 밤마다 자고 있는 수현 씨를 몰래 촬영해온 석영진. 그 사진 수만 해도 수십 장에 달했습니다. 수현 씨가 출근한 뒤 들려왔다는 망치 소리의 진실. 석영진이 수현 씨에 대해 품었던 집착과 애정을 보여주는 광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수현아, 수현아,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모르겠어. 비뚤어진 사랑의 결말은 결국 범죄 행위로 그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